네,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비로 먼저 시작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인데요. 네. 대체로 정크넷을 좀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렇죠. 기존의 국가대표 팀 같은 경우에는 그 예선전 당시 때도 왕에길 나왔다 하면은 뭐 정크넷이라든지 라인 자리아 활용하면서 압도적인 뭐 자리아의 슈퍼캐리, 플라워 선수의 말도 안 되는 타이어 운용 능력, 뭐 설비 선수의 종횡무진 날아다니는 그런 피지컬 이런 것들로 한번 찍어 눌렀었는데 네. 그 전략이 사실 레멘트 미스틱 당시 안 먹혔어요. 왕의길 당시에 오히려 라인 자리에 나오니까 반대로 극폭킹 전략으로 막 위도우 나오고 뭐 막 솔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면서 오히려 방벽 관리도 잘 안 되는 상황까지 갔었고 좀 요리를 당하는 그런 그림까지 등장을 했었는데 네. 사실 이 메타나테나도 요즘 메타에 연습을 꽤 많이 했을 거기 때문에 아까 중간에 등장했었던 뭐 썸가이 선수의 로드오그라든지 뭐 오리사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가 어떤 점을 꺼내들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오, 여기서? 네, 만호 선수가 일단 오리사를 꺼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줌바 선수의 로드호그도 최근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었죠? 굉장히 요새 핫하다고 하는 그런 조합이죠. 오리사 호그. 죽지 않는 조합. 네, 오호. 오리사. 오호 조합. 오호 조합. 네, 바로 쓰레기촌에서 발견된 조합이에요. 맞습니다. 네. 안 죽어요. 그렇죠. 굉장히 아주 강력한 그런 조합을 다시 한번 네. 해들었고요. 간신히 죽이고 나면 뭔가 메르시아 부활시키고 이런 메타가 있는데 네.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보면 디바가 없다라는 게 방어 매트리스가 없고 그렇다면 뭔가 또 프리해질 수 있는 영웅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또 대처하러 나오면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썸가이 한조 빨리 빼야죠. 자, 바로 이제 은파스 던지고 나서 역시나 윈스턴으로 바꿔줬고요. 3종이에요. 메타타나 나이스 선수가 이제는 로드호그까지 다뤄냅니다. 16세인데요. 네, 여기서 로드호그 나온다는 거는 네. 오리사 방벽도 빨리 녹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걸 알고 들어가는 거겠죠. 자, 여기서 나이스. 하지만 가는 길에 너무 꼼짝마 갈고리. 그렇죠. 연계. 이거 선수들은 다 하는 기본기처럼 네.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꼼짝마 쓰면 뭐 일정 그 자리로 가기 때문에 넘치죠. 예, 거기다 갈고리를 날려버리면서 강제적으로 나이스트를 예 잡았습니다. 네, 확실히 이 5호 조합에 네. 조금 적응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네. 초반에는 그렇죠. 5호 그럼 호리사. 호리사. 또 지금 너무 뜨다. 야, 이거 너무 좋은데요. 드디어 뭔가 그러니까 오, 네, 그렇죠. 서로 다른 팀이지만 네. 같은 팀처럼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여기서 연계를 보여주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서유피 선수가 대포알 쏘듯이 적중률 좋은 거 보여주고 있어요. 궁극기 네. 벌써 채워냈고. 그렇죠. 여기서 오리사가 모아주고 갈고리를 땡긴 다음에 다 같이 포커싱. 네. 그래서 한 번에 불러 들어가서 안쪽 플라워 잡혀서 좀 부활 있죠. 네. 토비 여기서 궁이 차기 전 타이밍에 발길이 네, 양쪽 다 발길이 때문에 아직까지 피해는 인명 피해는 없는 상황. 네. 어썸가이 다시 잡혔어요. 자, 토부활 발길이 아껴주고 있고요. 발길이 쓰면서 어썸가이만 두 번 부활했습니다. 서로 부활 이제 없어요. 네, 일단 노네임 선수 위치가 너무나 또 아름답고요. 아, 토비가 부활하러 만호 선수 부활시키러 갔다가 잡혔고. 네. 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특히 소위 난장판이네요. 네, 서로 반에서 초월까지 다 쓰면서 진짜 난장판 싸움 해주고 있는데 이거 살아남으면 아, 피선수 자폭 위치 뺏겼죠. 원래 이런 자폭은요 되게 애매하게 던져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살았으면 저 뒤에 벽 뒤에 숨은 다음에 폭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뒤로 도망가서 죽이는 타이어 나왔으면 또 막힐 수도 있었는데 그걸 산산 선수가 중간 위치에다가 도망갈 수 있는 위치에다 자폭을 던지면 완벽하게 3킬 자폭 2킬에 따라가서 나머지까지 정리하는 모습 나왔었죠. 네. 진짜 기가 막힌 그런 자폭 위치였습니다. 자, 살고자 하다가 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셨고요. 자, 여기서 초강력 증폭기 자 온 이런 상태에서 자, 만호 선수와 함께 잘 버텨내야겠죠. 네, 뭐 초강력 증폭기가 뭐 메르시의 발키리까지 기용이 되면 계속해서 체인 공법까지 발동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 될 수 네. 있지만 아직 발키리는 없는 상황이고 또 오! 꼼짝마 갈고리 했습니다. 막아줬어요, 앞에서. 네, 세 번은 안 된다는 거죠. 야, 오히려 나이스가 앞에서 역으로 끌어버리면서 캔슬을 시켰던 게 네. 효과가 굉장히 좋았었고요. 와, 오늘 메타타나가 신기한 게요 이제는 뭔가 탱커가 주력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네. 팀 색깔이 확실히 좀 많이 변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사 오그를 기용했을 때의 디바가 없기 때문에 뭐 아나의 힐벤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득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히려 메타 아테나에서는 오리사 방벽 그거 뭐 800밖에 더 돼 빨리 부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나이스 선수가 호그 들고 나와서 오리사 무력화시키는 것까지 완벽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무기력하게 자 2점을 준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제 빨리 밀렸어요. 물론 플라워 선수 잡았습니다만 부활하면 그만이고 부활 빠진 것을 기점으로 하면 몰아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핵사 중간에 왔고요. 중간에 안쪽으로 어썸가이부터 크리 선수가 아까 부활이 빠졌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썸가이를 살리기는 힘들어서 이쪽으로 빠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궁이 많기 때문에 메타타나면 다시 한번 모아서 오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하지만 노넨 선수가 뒤쪽으로 빠지지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 리스폰이 좀 꼬였고요. 모여서 다시 와야겠죠.
양 팀 다 궁극기가 꽤 많이 모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메타 아테나가 조금 더 탱커진들의 궁극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헥사 선수의 콜까지 그렇죠? 이런 것들 잘 굴려주면 예, 충분히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메타 아테나고요. 유재용 모아서 한 방씩 날려주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만호 선수와 준바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탱커를 좀 교체를 했기 때문에 공격 차량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치명상 많아요. 네, 돼지향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죠. 돼지향으로. 그렇죠. 돼지향 황금 선수를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자폭까지 던졌어요. 와, 선사 부활 있습니다. 한 명 잡혔기 때문에 충분히 토비 선수가 부활시켜줄 수 있고요. 네. 자, 그래서 바로 부활. 자, 발키리까지 쓰면서 이 자리를 사수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죠. 위치가 좀 애매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발키리까지 써주면서 이건 좀 아픈데요. 핵사가 초월까지 썼는데 네 여기서 앞으로 못 간다라는 것은 상황이 좀 좋아지는 거죠. 네, 여기서 발키리를 사용하고 발키리 효과도 다 끝났기 때문에 예. 초월 타이밍 황해 목적 표준은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자, 역시나 송하나는 그냥 무시하면서 때리던 말든 앞을 보고 가고 있는 세벨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저지선 라인이 좀 형성이 되면서 좀 안전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메타 아테나도 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신박한 사용을 해줬었죠. 아예 만호 선수의 방벽을 좀 부숴버리기 위해서 나이스 선수가 돼지향 터지면서 밀어주고 방벽 부서지는 타이밍에 자폭과 함께 황해부터 다 쓰면서 아예 상대방을 무조건 자르고 가겠다는 판단까지 좋았습니다. 약간 스피드가 느렸습니다. 네. 자, 줌바 아직까지는 친환경 자리야. 자, 에너지가 3. 자, 궁이 있습니다. 상선 네, 선수한테 먹히지 않게 뒤를 좀 해야 될 것을 보이고 나이스 돌다가 오히려 잡혔어요. 네, 계속해서 이제 측면을 플라우 선수가 보네요. 네, 앞에서 잡혔기 때문에 이건 사실 부활하러 오기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실 부활을 못 시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라는 것은 또 벽 쪽에다가 그냥 묶어두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플레이가 좀 좋을 수 있고요. 정확히 쪽에 도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플라워 줌바 포커싱. 그런데 이걸 플라워 선수가 계속 측면에서 네. 뭔가 좀 똑같이 해주네요. 이거 자리야 중력 자탄차 세계 제일이라는 얘기를 괜히 듣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확실히 좋았습니다. 진짜 좋았어요. 이건 옵저버도 좋았어요. 완전 네. 네, 자, 여기서 역시 그 게임 자랑이기 때문에 네. 메르시가 부활을 하러 가면서 상대방이 뭉치는 거 이것이 역으로 들었었어요. 아키리 쓰면서 들어오는 거 완벽하게 묶어놓고 이제는 못 빠져나가니까 확실하게 준바 선수의 센스 있는 중력적 플레이였고요. 네, 이 나이스트 선수를 플라워 선수가 측면에서 마킹을 하니까 이제 약간 좀 뭔가 국대다운 이런 경기의 모습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이고요. 간단한 힘싸움을 좀 보여주고 있고 메타테나 같은 경우에는 메르시 이제는 빼고 대지마세요. 근데 슛 바로 떨어져! 아! 밀었어요 크리스! 초월로 받아쳤죠? 서로 초월 하지만 숫자 차이 노네임 용검! 이쪽에 용검 하지만 셀피가 마음을 황해법자 끝까지 당겨주면서 잡아주고요. 네, 항상 맨 뒤에서 황해법자 이득을 봤었고요. 자폭위치 자폭위치 되게 애매하게도 산삼 되게 애매하게도 잡고 뭔가 이게 다 죽을 것 같아요. 뭔가 산삼이 던지면 그래서 뻔한 위치로 안 던지기 때문에 숨을 때 계속해서 하늘을 볼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죠. 뭔가 되게 겁에 찔려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네. 진짜 뼈피 맥크리가 참 센스 있는 플레이를 항상 용검 쓰고 들어오는 거 끝까지 황해법자 당기면서 그런 판단도 좋았습니다. 플라워 선수와 딱 하나의 차이가 있죠. 둘 다 에임은 좋은데 위치 선정에서 세벨베 선수의 안정감과 항해법자로 과감하게 쓰는 거 이런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네, 확실히 그런 점에서 맥크리가 되게 네. 무섭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항해법자를 빠르게 사용하면서 네. 이거 지금 타요? 잘 물었죠? 와! 이거 부활도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준바는 부활받을 수 있어서 무조건 네. 싸우면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다시 한번 준바 선수 궁 있고요.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차라리 메타 아테나도 상대방 한국팀, 그러니까 국가대표 같은 경우에 유지력에서 힘싸움하는 점을 들고 나왔으니까 그 본인들도 메르시 좀 사용해주면서 아예 포킹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을 꺼내는 것도 조금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메르시를 사용하다가 좀 막히다 보니까 한번 조합을 바꿨었는데 네. 또 완벽한 대치가 그렇죠. 아니었었거든요. 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 준바 선수에게 한번 묶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잘 피해야 돼요. 분명 방금 서서 이겼는데 지금 사이 또 왔습니다. 자, 이러면 산삼 선수의 자폭은 아직 없는 상황. 네, 체력 관리 탱커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메타타나 잘 못 들어가고 원시험도 쓰면 들어갈 수 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타이어 발동! 지금 타이어! 토니방벽! 나이스 펄스! 야, 이거 원시험 뒤로 밀고 들어간 거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고요. 네, 이러면 그냥 뭐 묶어버리고 게임 끝. 야, 벽 안쪽에다가 실수가 없어요. 메카는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 묶여 있었던 대상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죠. 완벽한 네, 북한 IM 발대가 떠오르네요. 아니 여기 어디죠? 북한산 올려놓듯이 야, 한 발 저기까지 올라가서 진짜 센스 플레이 하나 네. 와, 아~ 완벽하게 마무리 막았습니다. 이런 모습 얼마 만이죠? 진짜 네, 야, 네, 확실히 그 2점까지 내주는 데는 1점 구간은 나쁘지 않았고 2점 네. 구간에서 그냥 한 방에 밀렸었고요. 3점 구간에서
후방을 흔드는 플레이를 누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제 좀 뭔가 서로의 역할이 좀 나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물론 네. 아직도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왕의 길 마지막쯤에 네. 확실히 약간 체계적인 그런 포지션이 잡혀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고 플라워 선수, 세메피 선수가 뒤쪽에서 진짜 도는 나이스 선수를 워낙 잘 끌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는 나이스트 선수의 뭔가 변수 존재감이 플레이가 거의 그렇죠. 없었죠. 네, 그걸 좀 막아주니까 좀 국가대표가 다시 한번 좀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점들을 키워내면서 약점은 줄이고요. 장점은 극대화시키는 자 이런 경기를 보여주면 보여줘야겠죠. 자 메타 아테나 선수들의 이제 수비로 시작이 되는데요. 노네임 선수 솔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메타 아테나 쪽에서는 뭔가 그 솔저라든지 메르시를 활용한 전략을 사용하다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돌진 조합으로 좀 바꿨었는데 아예 극단적인 포킹 조합 이런 것들로 좀 바꿔서 저번에 그 위도우 메이커라든지 뭐 한조가 같이 나온다든지 위도우 네. 솔저 뭐 위도우 파라 이런 것들 좀 나오면서 상대방의 방벽 무력화시키고 한 번에 물러들어간 이런 전략 같은 것들로 파일법을 찾아보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 메타는 딱 이거다라는 게 없죠. 그냥 팀에 따라서 그냥 이것저것 다 사용을 해도 말이 되는 조합이라서 자 그런 것이 아주 재미있는 자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나이스트 쉴새 없이 인사하고 있어요. 네. 참 어린 친구들 16세 그 나이스트 네. 17세 후아유 뭐 이런 선수들이 그렇죠. 특히나 트레이서 할 때 그놈의 먼지 퍼머거는 참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이런 선수들 보면요 18세 선수들도 어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16세들 보다 보니까 그런 느낌도 좀 그런 들어들었어요. 그런 느낌 별로 없어요. 16세가 정말 어리거든요. 네. 16세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알람 보세요. 맥크리를 들고 나와도 딜러해도 될 정도예요. 딜러해도 될 정도예요. 네. 그 수준이죠. 실제로요. 네, 어느 포지션에 가도 캐리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오히려 국가대표팀에서 포킹에 좀 정말 맥없이 떨어졌어요. 한방이. 네. 역시 맥크리예요. 한방에 맥없이 그냥 그냥 뒤로 그냥 발라당하고 네. 넘어갔는데 오! 바로 복수 세월표 선수 바로 일어나자마자 나이스 날라버렸습니다. 네, 3강 헤드죠? 네 완벽하게 잡아내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3강 헤드크를 사용하면서 네. 네, 잡아낸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뭐 헤드샷을 잡힌 건 아니었는데 몸샷으로 예. 좀 맞아 잡히는 걸로 보였었고 예. 자 구석 쪽에 노네임 잡혔고 이거 나이스트 없는 상황 그렇죠? 가차고요 구석이기 때문에 부활 승리가 너무 애매해요. 크리스가 가면 본인도 죽을 수 있다라는 거 네 흑살을 흘렸습니다만 자 한삼이 만들어주고 갔습니다. 그래도 네. 자 하지만 바로 부활 나는 세벨빈만 살릴 거야? 끝까지 세벨빈만 살려주기는 토비 네 뺏겼죠. 이미 뺏긴 상황이라서 여기서 앞에서 비워주는 거 와 루즈 근데 조합은요 개인적으로 볼 때 세벨빈 선수가 맥크리를 가는 게 맞아 보여요. 호시도 이런 없어요. 것을 서로 바꾸면서 이 조합 저 조합을 하기보다는요 확실히 이 조합이 맞아 보여요. 네. 네 실제로 우리 팟코치님이 굉장히 열심히 피드백을 지금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영상 편집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고 그렇죠. 피드백까지 네. 하고 있는데 비공개 연습도 어느 정도 진행을 요새 또 하고 있거든요. 네, 어제도 뭐 스크림을 했고 내일도 맞습니다. 일정이 잡혀 있죠. 네, 네 그래서 세벨빈 선수가 그냥 맥크리 쪽으로 확실하게 메인 디펜스를 가는 쪽으로 가는 게 확실히 좀 맞아 보입니다.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나이스 네. 선수가 순간 류지영 선수랑 눈 마주치고 약간 겁을 먹었었어요. 아무래도 뒤로 돌아갈 때 계속 류지영 선수한테 얻어맞는 게 크다 보니까 지금도 잡혔었고 처음에 싸움에서 네. 자, 어썸가이 물렸는데 원쉐븐으로 진영 붕괴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앞쪽에서 만원 선수 잘렸고 류지영도 죽었습니다. 이러면 토비 선수가 발키리 사용 둘 다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부착 잘 붙였어요. 메카리 피를 확인했습니다. 파괴가 딜이 모자라요. 아, 오래 걸려요. 체력 1이었습니다. 나이스트 네, 류지영 선수 잡으러 왔습니다만 그 나이스트 체력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힘들고 네. 자 그래도 서로 메르시가 있기 때문에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에 메타 아테나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어썸가이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네, 계속해서 류지영 선수 뒷라인에 물러들어오는 판단도 네. 굉장히 탁월하고요. 확실히 오늘 뭔가 칼을 갈고 나온 듯한 자, 네.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에서 우리 노네임 선수 솔저로 뒤로 돌아와서 상대방을 노려주는 판단 이거 좋은데요? 네 헥사 선수가 또 앞라인 다 터뜨려주고 있고 초월을 사용하긴 했습니다만 국가대표 선수들이 남아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 초월 자체가 크게 이득이 안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상황이라면 산삼의 각폭 자 이런 것이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확실히 산삼 선수가 갑자기 날리는 거 도주 경로에다가 던져버리는 네. 그 자폭 때문에 한번 계속 변수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와 야, 이걸 막타를 도망가는 걸 잡아낼 수 있고 메르시 잡았기 때문에 부활도 못 받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세페리 그냥 뭐 왼펀치로 네 이러면은 리필용 자폭이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어요. 네 자, 개인적으로 이 그렇죠 만호 선수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좀 더 이 어썸가이 선수처럼 화끈하게 공유했을 때 그냥 물어 뜯으려는 이런 생각으로 네.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공격적인 모습도 네. 좋습니다만 생각보다 저번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자주 먼저 잘리는 그림들이 어느 정도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매듭이 있고 들어가서 그냥 죽는 플레이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본인이 오더를 하면서 뛰어들어가는 각을 보는 선수이긴 한데 일단 지금 조합에서는 윈스턴이 뛰면 안 되는 조합입니다. 아군이 네. 그냥
지켜주면서 측면만 봐줘야 돼요. 그렇죠. 완전 지키는 조합으로 리프까지 들고 나왔었고, 이거 류지영 구조화 붙었거든요. 줌바 방어맨 줄이스! 지켜줬고. 한사람이 잡았어요. 하지만 살렸습니다. 발키리 85%. 네, 헥사 선수가 초월까지 쓴 상황이기 때문에 초월 끝나고 그때까지 이제 더 봐야 되거든요. 야, 새벽이 맥클이 의사 없냐고 지금 찾았죠? 예, 리퍼만 보고 있었고요. 네, 류지영이 또 잡혔기 때문에 이거 혼자입니다. 힐러 다시 한번 살렸어요. 발키리. 자, 발키리. 류지영만 지금 두 번 살렸죠. 크리스 선수의 발키리가 차기 전에 2점을 먹는 것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가장 좋은 분위기고요. 자, 헥사 조금 더. 아, 이거 조금 모자라요. 성능사 좀 짧았고요. 네. 자, 여기서 죽음의 끝을 채워놨는데요. 죽음의 꽃! 상상 선수가 터져버리면서 완벽하게 죽음의 꽃으로 탱커진을 다 제압을 해냈습니다. 발키리 91, 92. 아, 크리스가 안 죽어요. 크리스 기가 막히게 살아갔어요. 엄청 오래 버티죠. 자, 발키리 97, 98. 하지만 리퍼의 파괴력, 리퍼 맥크리의 파괴력을 당연히 힘들기 때문에. 아, 이러면 발키리가 와서 살려냈는데 이걸로 안 돼요. 안 되죠. 네. 둘 살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인원수가 너무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발키리가 그냥 소모가 됐습니다. 이 발키리 사용은 좀 아쉬웠어요, 크리스. 네. 좀 시간을 좀 버텨보고자, 아무래도 이제 바로 코어피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발키리를 사용을 한 건데, 네. 이것은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유지력으로 부활시키건 뭐건 그냥 리퍼 맥클이 들고 나와서 들어오는 탱커 두세 번 잡아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화끈한 좀 화력 조합을 국가대표가 꺼내들었습니다. 네, 확실한 딜을 바탕으로 한 그런 공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어썸가이 물렸고요. 자, 어썸가이 체력 1! 이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 체력 빨리 잘 안 되죠. 그렇죠. 터져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네. 노림 살렸어요. 총알. 자, 여기서 전설조준경 차기 직전에 노네임 이번 한 번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국가대표가 총을 쓰는 타이밍이 뒤쪽으로도 잘 빠졌었기 때문에 핵선수들 총을 어느 정도 잘 빼먹었습니다. 자, 나이스트 측면. 이거 대박공 아니고서는 큰일 나요. 붙었어요. 와! 야, 이거 부착한 거 판단 좋았었고, 그래도 국가대표팀이 꽤 앞라인 다 터뜨려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조건 갈 수 있죠. 네, 이미 너무 유리하죠. 죽음의 꼬! 죽음의 꼬! 화력 버텨내기 힘들죠. 야, 오늘 뭐 확실히 그 딜러들의 그 소위 샷 이런 것도 네. 굉장히 좋고요. 원시가 이렇게 종횡무진 활약하는 거 진짜 보기 힘든 장면이었는데 되게 끈하게 딜을 잘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그 탱커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티 탱커가 있어요. 진짜 윈스턴 바로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대체로 헤드에 샷이 또 들어가면서 기가 막힌 딜을 네. 또 왔어요. 아, 메카도 차례가 없어. 한 명씩 잡히거든요. 죽음의 꽃 왔습니다만 게임이 끝났네요. 여기서는 확실히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팀이든 간에 6명의 선수들 중에서 중심이 필요한데 그 중심을 세벨비의 맥크리로 잡는 거, 전 이런 점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세벨비 선수가 히트스캔, 맥크리라든지 이런 딜러로 네. 확실하게 좀 딜을 넣어줄 수 있는 기량을 보여주니까 그 뒤에서 뭐 플라워 선수의 다른 영웅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리고 플라워 선수 그 지난번 경기도 그랬었는데 저 오늘 경기에서도 측면 그 나이스트 선수를 봉인을 하면서